다음 주에는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지 내일 장 미리 보기로 함께 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다음 주에도 역시나 이번 주에도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 확인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음 주에도 역시 좀 볼 게 많죠. 네, 아무래도 다음 주 같은 경우로 봤을 때 삼성전자 본실적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FOMC도 예정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관련했을 때 이 부분 좀 흐름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순매수가 나오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역시도 좀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나오는지 여부도 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앞서서 아시아 증시는 좀 전반적인 약세 흐름들을 보여줬지만 우리 증시는 좀 상대적으로 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지난 3거래일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일본 증시 강했죠. 그쵸. 중국 증시 네. 부양책 나오면서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시는 약했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수급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안에서 일본을 고르느냐, 중국을 고르느냐, 혹은 우리나라 증시를 고르느냐 이런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음 거래일에 중국 증시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게 됐을 때 외국인들의 수급을 뺏길 가능성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FOMC 같은 경우도 봤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후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4분기 GDP도 굉장히 호조세가 나왔고 시장 전망치 대비했을 때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다 보니까 여전히 시장 자체는 굉장히 견조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유가가 다시 한번 튀어오르고 있어요. 유가가 튀어오르게 되면 지금 잡아놨던 물가 다시 한번 튈 가능성이 높다 보니 지금 굳이 빠르게 금리 인하 안 해도 된다라는 심리가 좀 더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 지금 같은 경우는 봐야 하는 지표도 유가까지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점 한번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살펴봐야 할 것들 여러 가지를 저희가 또 체크를 해드렸고 다음 주에 그러면 어떤 업종으로 저희가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긴 한데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본실적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주말 사이에 샘 알트만과 어떤 협업에 대한 이슈가 나올지 좀 네, 체크를 그렇죠. 해볼 필요가 있긴 하나 반도체 쪽에서 XR 기기와 관련된 쪽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늘 후반대 보면 XR 기기 관련 종목군들 강세 흐름 굉장히 잘 펼쳤습니다. 그렇죠. 뉴프렉스라든지 나무가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흐름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지금 미국 증시 굉장히 화두에 나오고 있는 게 애플과 MS의 싸움. 세계 시총 1위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MS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AI라는 강력한 카드를 가지고 있고 애플도 좀 AI 쪽에서 좀 뒤처지고 있긴 하나 계속 애플과 MS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애플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카드가 XR 기기. 네. 특히 시장 전망치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우리의 예상치보다 더 훨씬 더 잘 팔릴 것이다라는 예상도 나와주고 있고 삼성도 XR 기기 쪽에 출시를 하게 되면서 시장 자체가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XR 기기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그동안 하드웨어적인 문제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도 있었으나 지금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콘텐츠의 확대가 된다라는 기대감도 나와주고 있거든요. 특히 기존 뭐 PC라든지 콘솔 게임에 있었던 부분을 XR로 좀 출시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콘텐츠가 확대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기기 쪽에 대한 성장성도 나올 수가 있다 보니 이런 측면에서 좀 보게 되었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XR 기기가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애플의 이 비전 프로가 여러 가지 또 파장을 몰고 올 텐데 과연 어떤 여파가 나타날지 실제로 XR 관련주 최근에 새해 들으면서 다시 부각을 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흐름도 저희가 체크를 해보면서 좋은 타이밍을 잡아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개장할 때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을 좀 보시고 계신가요? 네, 저는 CJ대한통운을 보고 있는데 CJ대한통운. 최근 제가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쪽이
시장은 계속해서 부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거나 굉장히 견조한 쪽. 그 뜻이 무엇이냐면 투자 심리가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특히 시장 대비했을 때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고 실적도 좀 기대가 된다든지 혹은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든지 이런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CJ대한통운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사실 그동안의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엔데믹 전환하게 되면서 물류라든지 택배 이런 쪽 시장 안 좋았으나 최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알리라든지 테무 그러니까 초저가 그러니까 중국 자본을 뒤에 업고 초저가 시장을 초저가 이커머스 시장을 좀 휩쓰는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CJ대한통운이 알리익스프레스와 물류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계약하게 되면서 물동량 자체가 굉장히 큰 폭의 성장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네. 이런 이야기 자체가 지난 11월부터 부각이 되면서 CJ대한통운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최근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테무 쪽에 대한 성장세를 봤을 때 이 인기는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트렌드를 바꾸는 구조적인 성장세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계속 봐야 하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온라인 쪽을 보게 되면 뭐 쿠팡이라든지 초저가라든지 아무래도 우리가 좀 많이 손 대기 편한 쪽을 많이 선택을 했는데 유튜브 뭐 같은 거 보더라도 알리라든지 테무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무료 배송이라든지 한 2, 3일 정도만 기다리면 쿠팡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보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내 이용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소로 보고 있어서 이런 점에서 착안을 해봤을 때 CJ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수급적인 측면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사모펀드 굉장히 빨간불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눌림 현상이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나와준다는 것은 지금 메이저 주체가 계속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물량 자체가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CJ대한통운이라는 기업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CJ대한통운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 공략을 해볼 텐데 가격 전략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뭐 한 11월, 12월 연말부터 쭉 많이 올라왔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지만 가격 어떻게 잡을까요? 지금 분할적으로 좀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13만 원 라인대까지 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강하게 올라온 모습 보여줬지만 이전 라인대를 보면 아직까지 크게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네네. 그로 인해서 목표가 같은 경우 15만 1천 원 라인대 제시를 하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1만 7천 원 라인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CJ대한통운을 다음 주 월요일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최근에 흐름 좋고 우상향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좋은 자리를 잘 잡으셔가지고 수익을 한번 걷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김시은 팀장과 함께 다음 주 시장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또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